만약에 유책 배우자 쪽으로 이 아이가 합류를 하게 된다면, 이것도 만약에 아이 의사가 제대로 많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요, 이것도 큰일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라는 것은 유책이 있는 배우자 상대편의 입장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외도를 했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외도를 했고, 외도를 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어? 라는 차원의 문제이고요. 아이 입장에서는 설사 외도를 하거나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훨씬 더 좋은 부모일 수 있거든요. 아이 입장에서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잘못을 한 것은 그것이고, 아이 입장에서는 나나 내 배우자가 얼마나 따뜻하게 지지해주고 따뜻하게 양육해줄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본다면 이게 유책 배우자냐 아니냐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유책이면은 책임이 있다 해가지고 외도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있어서 이게 사실은 법률적으로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잘못을 했다는 것이고요. 양육권자가 되는 부분은 자녀의 복리에 어떻게 하면 더 맞을지예요. 그래서 자녀의 복리에 오히려 해당한다면 유책 배우자도 양육권자가 될수 있고요. 실제로 바람핀 아내에게 양육권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은 외도하고 한쪽은 아이를 학대를 심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학대 같은 경우는 양육권자가 되기 어렵죠. 왜냐하면 자녀의 복리에 너무 반하기 때문에. 만약에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그러네요. 외도랑은 아이들 입장에서 네, 보면은 그렇습니다. 비교를 할수 없겠군요. 항상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죠. 포레버 용용님께서 배우자에게 잘못하는 인간이 좋은 부모가 될수 있다고요? 그거는 납득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예, 물론. 네, 예, 그렇습니다. 너무 다양한 케이스가 많기 맞습니다. 때문에 좀 걱정하는 목소리를 감안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